여러분들은 경찰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제주 지역만의 독특한 경찰이 있는데요. 제주의 치안과 홍보를 책임지는 자치경찰 기마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아, 지금 이게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왠지 기마대? 그러게요. 뭐 아직까지는... 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독특한 순찰대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순찰대원? 대체 얼마나 독특한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근데 말이 나왔잖아요. 네. 순찰대원인데.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의 하루는 이렇게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예. 자치경찰 기마대 대장님? 예,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시원하게 지금 씻기는 중인가 본데. 예, 예. 예. 아, 그럼 저 지금 자치경찰 기마대. 예,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예. 자치경찰 기마대군요. 말해고장 제주의 특색을 살리고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만의 특화된 사무 수행을 위해 창설된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2012년 3월에 창설되어 올해로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대장님, 네. 그러면 자치경찰 기마대가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어떻게 조성됐는지, 어떤 계기로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이건 자치경찰의 탄생과도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속한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무를 하는 게 어떤 그 자치경찰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기마대가 제주하고는 잘 맞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차원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말해고장 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제주만의 특색을 담았네요. 이렇게 첫 보기만 해도 아, 여기가 바로 말해고장 제주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은 말을 타고 관광지를 누비며 치안과 홍보를 도맡아 왔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말은 모두 11두로 이렇게 전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치경찰 기마대의 지금 대원이신데 네네. 여기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아, 저는요, 원래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자치경찰단에 이렇게 말을 타고 순찰하는 부서가 네. 있다는 걸 보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혹시나 자치경찰 들어오면은 여길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상적인 그런 메리트만 생각하다가 네.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네. 여기 와서 좀 해보니까. 예, 예, 예. 아, 이게 또 준비 과정이 좀 길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치만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날은 자치경찰 기마대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던 날인데요. 아이들도 체험을 왔나 봐요. 그러게요.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승마 체험을 왔습니다. 오늘 뭐 하러 왔어요? 말 타러 왔어요. 말 타러 왔어요? 네. 어떤 말 타고 싶어요? 하양말이요. 하양말. 하양말이 멋있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말의 모습에 마냥 신기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착하다, 귀엽다 하면 좋죠? 이 친구들도 착하다, 귀엽다 하면 너무 좋아요. 일단은 먼저 말과 친해져야겠죠? 아, 저런 먹이 주는 체험조차도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근데 이 친구는 겁이 없네요. 예. 말과 충분히 교감을 나눴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승마 체험에 들어가 볼까요? 직접 이제 말을 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헬멧과 안전복은 필수. 든든히 차려입고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받아 말 한 장에 올랐다 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마 체험은 체구가 작은 제주 마루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신나요? 네. 재밌어요? 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와, 용기 되죠? 영감해요. 도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어린이 승마 교실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하고 발달장애 아이들. 저희들이 말을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태워줍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말을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이게 좋아지는 더 활기차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자치경찰 기마대의 승마 체험.
아이들과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아주 만족하는 시간이랍니다. 여기 오늘 오니까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혼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모자 씌우고 이런 것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제가 편하게 아이들하고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유. 싶습니다. 이렇게 자치경찰 기마대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자치경찰 명예 기마대. 명예 기마대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주중에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학생 체험 승마라든가 장애인 이제 학생들 이제 승마 체험을 이렇게 할 때 와서 예, 옆에서 보조 활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명예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 물론 가능하겠죠. 아? 무엇보다도 말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또 말을 좀 잘 이해하고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조용해진 마마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은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한테 분명 오후에 순찰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순찰 전까지 좀 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열심히 풀더라고요. 아 이제 순찰 가셔야 되는데 예, 예, 예. 아유, 좀 왜 훈련을 하고 계세요? 오전에도 한 것 같은데. 아 가기 전에 말의 상태도 점검하고 또 워밍업을 통해서 더 차분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좀 약간 예. 힘도 좀 빼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거군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나가신 거죠? 산지천이 흐르는 동문 노타리에 말과 함께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자치경찰로서의 본업을 펼칠 시간.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심 순찰을 떠나봅니다. 옆에서 와. 리포터 하는데도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네. 지금은 여기 그 칠성로 이렇게 그 도심에 나왔는데 아. 다른 곳은 안 가는가요? 아 저희는 그 제주도 전범위로 해가지고 네네. 올레길도 나가고 사려니 숲길이나 숲길 같은 데도 다 나가고요. 아 사려니 네. 숲길. 네. 거의 시내권도 다 나가고 제가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 타고 순찰하는 경찰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야말로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외국인 분들도 신기한지 연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홍보와 치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입니다. 가다 보면 예, 예. 관광객분들도 예, 예. 계속 사진도 찍으시고 예, 애들도 예. 있고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아, 혹시나 이제 가다가 이제 말이 귀엽다고 해서 네네. 말 뒤편을 이제 쓰다듬거나 뭐 아. 말 뒤편을 좀 놀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말이 놀라게 되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뒷발을 찰 수 있거나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 어퍼컷. 예, 앉아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예. 경찰관 통제 따라주시고 저희가 하신 대로 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승마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함부로 만지지 말라.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비닐 같은 거. 아 비닐.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놀랄 수가 있어요. 아 비닐. 예, 멀리 이제 확 핀다거나 이제 아, 우산. 우산 같은 거. 아 우산 같은 거. 잘하시네요. 아 예. 아, 예, 예.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예, 순찰을 하실 텐데 예, 예. 우산 같은 거를 이렇게 확 피면 놀라겠네요. 아, 충분히 놀랄 수 있습니다. 아 동물들이니까. 자치경찰대를 만났을 때 이런 동작은 삼가해 주세요. 말들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 함부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우산을 펴도 말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자치경찰 기마대는 관광지와 축제 행사장 그리고 도심권 곳곳에서도 말을 타고 순찰하면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노력 중이랍니다. 이런 기마 부대가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네네네. 또 이거를 이렇게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선해서 뭔가 현대적인 거와 옛날 거가 이렇게 막 되면서 뭔가 좀 뭔가 새로운 느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주의 특색을 살리며 범죄 예방에도 앞장서는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관광안전도시 제주를 꿈꾸며 오늘도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말과 함께 힘차게 달립니다. 제주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 화이팅! 화이팅!